해결입니다. 캐트롤터 에텍솔의 경기입니다. 자, 캐트롤터 1위 자리 굳히기 위해서 남 경기 전부 다 전승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시즌 내 최다승,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캐트롤터, 이 경기 감각을 이어서 포스트 시즌까지 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KT 롤스타가 만약에 오늘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CJ 엔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사실 네. CJ 엔투스는 KT 롤스타가 오늘 경기에서 패배해가지고 자신들이 2-0으로 이겨서 1위를 하길 바라고 있는 걸 테고, 반면에 KT 롤스타는 오늘 이겨서 1위를 확정짓고 싶은 마음일 테고요. 그리고 또 뭐 STX 서울과 SK 텔코팀 입장에서 본다면은 STX 서울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KT 롤스타 상대로 2-0으로 승리를 거둬야만이 그나마 CJ 엔투스를 끌어내리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들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네. 오늘 경기 STX 서울이 또 승리 따내면은 CJ 엔투스가 남은 경기 SK 텔레콤과 A카 대결이기 때문에 뭐 다 이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든 뭐 포스시즌의 경기를 치르는 것보다 예. 한 단계 위 혹은 두 단계 위에서 기다리면서 경기 수를 아끼고 전략 전술을 공개 안 하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들이 마지막까지 좀 분적이 좀 움직여야 되는 입니다. 네,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지쳐서 결승에 우승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뭐 정신적으로 많이 지칠 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 체력적인 면으로 지치고 그리고 전략 전술 일단 드러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위에 올라가서 1위로 올라가서 결승전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이 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캐트롤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만 잘 치르면 남은 경기가 사이버존과의 대결이기 네. 때문에요. 수월하게 남은 경기 전승으로 또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13승 1패라는 정말 패넌트레스 최고의 기록으로 만들어주고 예. 그 분위기가 또 이제 포스트 시즌에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KT는 오늘의 경기를 통해 무결점으로 완성시키고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양팀의 데이터 시즌 성적 상대 전적에서는 5승 5패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시즌에 KT 롤터는 에텍솔을 만나서 첫 번째 경기 승리를 따냈어요. 네, 일단은 그동안의 모든 프로리그의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전적만을 본다면 KT 롤터가 앞서고 위성 미사일 KF-81로 오늘 경기를 해야 될 모든 맵들이 이번 시즌은 KT 롤터가 확실히 STX 롤보다는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정훈 선수의 활약 힘입어서 한 경기도 안 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KT가 가장 잘했고 그 다음 이제 SK텔레콤 그래도 또 통신사 팀들이 위성이 강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위성에서 SX홀이 만약에 잡는다면 오히려 분위기가 좀 급격하게 넘으면서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KT의 위성이 너무나 강한 걸 모든 팀이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준비가 잘 됐다라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번 2라운드에서 시즌2 마저도 잡아낸 KT 롤스터 2라운드 전승으로 이번 시즌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전승만 기록한다면요 바로 결승전 직행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캐트롤터 이번 경기 에텍솔과의 대결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거의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사이버존 상대로 질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KT 네. 로스터 선수들은 오늘 경기가 제일 중요하고 오늘 경기를 이기면은 이번 시즌 1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시즌 선수는 캐트롤터가 지길 바랄 텐데 자, 오늘 경기 맵 순서도 캐트롤터 쪽으로 좀 웃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KT가 1위 확정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그리고 분위기나 조건적으로 완벽한 상황이라서 예.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분위기거든요. 그 분위기를 또 잘 이끌어줘야 되는 게 네. 전병현 선수입니다. 근데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는 전병현 선수 0.9의 키퍼데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구준열은 이 선수가 다 도맡아요. 네, 맞습니다. KT로스 선수들이 워낙 이제 화려하다 보니까 정훈, 김찬수, 뭐 이성환, 임정민 선수들이 다 앞에서 활약을 해주고 전병현 선수가 다 마무리해준다고 보면 되는 네. 거죠. 전병현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이 최고의 라이프맨 중 한 명 정훈 선수입니다. 네, 키퍼 데스도 정말 많이 끌어올렸고 중요한 거는 오늘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여정에서도 위성에서의 완벽함이 이 선수의 거의 뭐 가장 많은 찬사를 받게 충분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정훈의 어떤 존재감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옥상의 정훈 선수 옥정훈 자, 이 김찬수 선수인데 최근에 이 김찬수 선수도 많이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훈 선수라든가 이성환 선수도 다른 라이프맨들이 활약이 없다면 김찬수 선수도 진짜 엄청난 예. 스나이퍼라고 계속적으로 1위 나올 텐데 남은 라이프맨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좀 나올 그 환영이 완치가 않아요, 이 선수가. 그렇죠. 어시스트가 야 지금 107이에요, 107. 네. 상당한 어시스트율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 선수예요. 뭐 외에 따라서 보직 변경을 하면서 경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자 중요한 건 이성환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합류되면서 KT 롤스터가 더욱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2라운드 전승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성환 선수가 최근에 또 킬포데스까지 많이 끌어올리면서 뭐 정훈 선수와 마찬가지로 기대를 한몸에 받는 라이프맨입니다. 네, 이어서 임정민 선수의 모습이죠. 자, 주축 멤버로서 기둥으로서 임정민 선수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선수가 최근에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잘 해주고 있고 임정민한테 키퍼레스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다른 선수들을 보필하면서 플레이도 좋고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 세이브를 강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예. 자, 임정민 선수까지 지금 만나봤습니다. 캐티로서가 최근에 좋은 기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 감독. 자, 이번 경기만 따내면 거의 사실상 90%는 결승전 직행이에요. 예, 그런 쾌거를 오늘 이루기 위해서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대거든요. SX홀을 상대로 이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예. 많은 연습에서 비롯된 전략전도 좀 깔끔하게 좀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한다면 이 남은 경기 진다고 하더라도 시즌투수와 동률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쌓게 됩니다. 만약에 최다승 페널티레이스 1위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과 더불어서 2연속 1위라는 기록도 가져가게 되는 거죠. KT 로스터는요. 네. 자, SX홀입니다. 8승 4패로 수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최근 경기 SX홀이 지금 에이카에게 좀 패배를 하면서 예, 뭐 상당히 좀 힘들어졌다가 락다운을 만나 다시 이겼어요. 예, 근데 락다운과의 경기도 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긴 게 아니어서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요. 이창환 선수도 클리퍼데스가 1종 공이면 이 선수의 어떤 이름값에 비하면 높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오늘의 경기는 정말 중요한 경기이면서 KT 한번 잡아놔야 후에 만나더라도 예. 굉장히 기분 좋게 분위기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는 라이플메가 스냅퍼들을 좀 집중해야 되는 거죠. 박희민 선수입니다. 자, 1.14 키퍼데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한 방씩 터뜨려주는 능력이 있는데다가 팀의 이제 선배로서 굉장히 오랜 이제 베테랑 선수로서 팀원들을 가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박희민 만나봤고요. 자, 박기민에 이어서 최현석 선수 팀 내에서 이 최고의 라이플맨으로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모습은 1.18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선수라면 칭찬해줄 만한 그런 키퍼 됐는데 최현석이기 때문에 조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즌 초반보다 좀 많이 올려져 있던 키퍼 됐을 최근에 좀 떨어진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경기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페이스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필요는 있죠. 자, 이번 시즌에서 안 좋은 패턴이 강팀에게 또 패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팀 내 돌격대장 김민재 선수. 네, 뭐 예전과 같이 이제 어시스트에 집중하는 선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어시스트도 많이 높지가 않고 그렇다고 키퍼레스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예전만큼의 그 실력을 되찾는다면은 SX홀이 우승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선수죠. 자, 이 3연패 이후에 선수 전체적으로 키퍼레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최고의 스나이퍼로 이름을 날린 김준 선수. 예. 1.34 키퍼레스 에이스네요. 그러니까 모든 시즌에서 1라운드는 조금 주춤하다가 2라운드에 김준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새 에이스 칭호에다가 다른 이제 최고 스나이퍼들과 비교해봐도 키퍼데스에서 크게 밀리고 있지 않은 역시나 김준이 살아나야만 STX홀이 결론적으로 웃을 수가 있는 거라서 오늘 김준 선수의 움직임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준 선수까지 지금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조규백 코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 기세를 끌고 포스트 시즌에 가야 됩니다. 뭐 사실상 좀 2위, 1위 진출하는 건 좀 많이 힘들어요. 네, 2위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있나 최선을 다 노력해야 되겠고요. 오히려, 네. 페널티 레이스 이후 포스트 시즌을 준비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경기와 다음 경기에 중요한 작전을 안 보여주고 오히려 약간의 약점을 보여준 다음에 그 허를 찌르는 다른 작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이번 경기 KT 로스터 이번 시즌에 KT 로스터를 만나서 좀 패배를 기록했다. 에스틱솔 전체적으로 강팀에게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1라운드부터 2라운드까지 CJ, SAT, KT 만나면은 거진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 직행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추후에 조금 더 높은 무대에서 만나서 자신감 있게 하려면은 페널티 레이스 안에서 잡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경기에 시사하는 바는 추후에 다른 그림의 연결선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자, SX홀 선수들 분위기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웃으면서 이 경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 그토로 원한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KT로스터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SX홀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면 다시 한번 맞붙을 수가 있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첫 번째 세트를 시작합니다. 1세트 경기 위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에스텍스홀이 레드, 캐티로스터가 블루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수비를 먼저 보고 있는 캐티로스터예요. 네, 전반부터 이제 캐티로스터가 굉장히 잘하는 수비로 시작했기 때문에 에스텍스홀의 봤어요? 예, 네, 김창수! 아, 임정민 선수가 먼저 들켰는데도 그래도 한 명은 잡아주네요. 잡고 갔고 자, 임정민, 아, 이창아. 김찬 선수까지 잡히면은 방은 그냥 뚫리게 됩니다. 예, 자, 김찬 선수는 아직 남아있고요. 자, 수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역시나 정훈 선수를 믿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의 선수가 과감하게 기계실 안쪽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전진 수비를 나갈 수가 있었고 물론 더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장면에서 SX홀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피해는 더 컸습니다만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좀 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명 남았고 이창호와 박기민 선수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한 점 더 펴 준비하나요? 자, 여기서 둘둘 나눴습니다. 예, 나눴는데 오히려 전병현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돌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기계실에 없다는 것을 이미 눈치를 챈 상황이라 방 쪽에서 수비는 빼고 있는 거고 중앙 통로와 옥상인데 눈 멀었어요. 자, 이거 옥상 쪽 전병현 선수한테 틀리겠는데요. 야, 이거 네, 정무 선수는 정무 선수는 시간만 끌어주면 돼요. 아, 정무의 수류탄! 앞뒤로 싸먹는 플레이! 야, 이거 수류탄이 조금 늦었으면요. 잡힐 수 있었거든요, 전병현 네. 선수가요. 아, 진짜 이 콤비 플레이가 예술이었네요. 네, 그리고 박기민 선수와 최원수 선수의 위치도 이미 들켰습니다. 자, 이거 네. 베이스 잡아먹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수류탄, 아, 성과탄이었네요, 이거. 근데 눈이 안 보였어요. 네, 돌아서 있었어요, KT 선수들이. 자, 박기민 선수가 지금 홀로 지금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이 어렵죠. 4명이나 했었는데 3명이나 하늘로 가고 지금 혼자 남았거든요. 네, 김찬수에 의해서, 아, 이거 얼마나 아쉬우면은 지금 뻗지도 못했어요. 예, 정말로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예. 전병현 선수가 옥상 계단 쪽으로 도는 판단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끊어줬고 중앙 통로로 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명 선수는 옥상으로 가지 않고 중앙 통로에 있었는데 전병현 선수가 뒤를 잡을 수 있는 시간대와 정훈 선수가 버틴 시간이 네. 딱 맞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옥상에서 가장 좋은 승률을 보이고 있는 팀이 KT 롤스터예요. 정확하게 일치했죠. 그 타이밍이. 정훈 선수가 잘 맞춰준 것도 잘한 겁니다. 네. 이게 적절하게 딱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플레이가 나온 거지. 그렇죠. 하나 조금이라도 어긋났으면 도중에 끊기고 오히려 맞습니다. 정훈 선수가 던진 수류탄이 진짜 뭐 운이 없으면 전병현 선수가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멀리 던지는데. 예. 자, 김찬수가 지금 방쪽에 수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나 너브커스와 마찬가지로 위성이란 전장은 스나이퍼의 어떤 실력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전장이고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경기까지 넘어갔을 경우에 스나이퍼의 존재감은 아,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오늘 또 김지훈, 김찬수의 싸움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알고도 못 막는 선수가 되고 있어요. 정훈 네, 선수가. 방쪽으로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네. KT 로스터가 그냥 자, 방으로 3명 들어옵니다. 아, 이제 빼먹어보겠죠. 근데 여기서 아, 근데 그래도 반응을 빠르겠네요. 잡혀서 방쪽으로 3명 들어왔거든요. 이성원 선수가 엄청나게 잘한 거네요, 이거는. 네. 보통 한 명도 잡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자, 지금 남은 선수 자 근데 뒤로 돌아오는 문 쪽으로 오는 선수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정훈 선수거든요. 정훈 선수가 예, 돌아왔는데 정훈. 아 끊어졌어요. 아, 김지훈 선수가 예, 김지훈이 보고 있었네요. 아, 여기 김지훈 선수가 딱 들어와서 아, 한 곳을 마크해주니까 자 수월하게 수비를 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플맨들이 설치하고 있었고 앞쪽 계단 위쪽을 보고 있어서 정훈 선수에게 뭐 역으로 이제 다 잡힐 수 있겠다 싶었는데 김지훈이 한 방에 끊어줬어요. 네, 1대1을 맞추고 있는 에스텍스홀 이제 3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방금 전 라운드로 아무리 KT 로스트라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의 수비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STX홀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거든요. 야, 이게 정훈의 존재감인가 싶기도 한 게 옥상은 안 가요. 방쪽에 지금 누군데도 바로 갑니다. 네, 많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방쪽에. 자, 놓쳤죠, 지금. 지금 이성한 선수 못 봤죠. 네, 놓쳤어요. 자, 이번에는 KT가 가져갔습니다. 자, 이 옥상 쪽으로 안 가게 방쪽으로 들어간 선택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수비수가 꽤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든 일단 전반 1, 2, 3라운드 동안 STX 홀이 KT 롤스터의 예상외로 빠른 공격을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통하든 통하지 않든 빠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은 STX 홀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KT 롤스터의 수비 지역을 깨버리겠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옥상 쪽에 두 명을 배치해놓고요. 자 우선은 김민재 선수가 이 방 쪽에 살짝 좀 흔들어주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 방일지도 몰라 환풍구에도 있고 기계실 전진에도 나갔었고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놓고 중앙으로 거슬러 넘어와서 옥상 쪽을 결론적으로 두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였는데 네. 자 일단은 수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단 조금 더 이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옥상 쪽에는 한 명의 선수 정훈 선수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고 네. 가는 통로 쪽에 두 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쪽이거든요. 전병현 선수와 임정민 선수가 있는데다가 지금 연막 떨어지면서 그럼 한 명이죠. 아 근데 전병현 선수가 혼자 있어가지고 네. 오 임정민 자 임정민 선수가 지금 빠르게 오면서 한 명을 좀 잡아줬고 자 이제 옥상에 정훈 선수가 지금 활약할 타임 옥상은 어찌됐든 정훈 선수 혼자 지켜야 되는 타이밍이 됐어요. 네. 자 여기 시간만 끌어주면 충분히 백업을 올 수 있거든요. 자 정훈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성환의 타이밍인데요. 자 김찬수 살았고 이성환이 나가오는 타이밍과 잘 맞아야 됩니다. 자 김지훈 선수도 혼자 살아남았. 아 걸렸어요. 예. 자 우선 설치 쪽으로
서태 쪽으로 지금 어! 아 이거는 아, 예 크네요. 했네요. 역으로 당했습니다. 예 오히려 수류탄으로 지금 김준우 선수와 김찬현 선수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이성환 선수가 혼자 남게 됐어요. 예. 자 반대로 던져주고 지금 회차 끝났고 세 명 아 김준까지 있어요. 안재키고 몰래 들어가서 뭐 해체한다는 모를까 지금은 예 혼자 들어가서 세 명의 STX 선수를 상대로 클리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예. 자 김지훈에게 정리 당합니다. 자 이번 경기 STX가 가져가면서 2대 2를 맞춰요. 지금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오히려 중앙 통로 쪽 수비는 KT 로스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깨진 상황이거든요. 예. 강과 중앙 통로 쪽 수비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STX 원한테요. 자 이번에도 둘둘 하나 지금 나눠놓고 있고 자 기계실 쪽에 두 명 자 옥방 쪽에는 지금 최현석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움직임 보일지 자 환풍구 지나서 중앙통로 쪽으로 한 명 들어오고요. 네 일단 뭐 전진 수비에 어느 정도 대비하면서 계속적인 정보전을 이제 펼치고 있다가 아무래도 좀 응징력 있게 한 점 돌파를 하게 되면 숫자적 우위싸움이 되니까 KT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STX도 그 부분을 노리고 있거든요. 예. 자, 방 쪽에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서 중앙 계단 쪽으로 4명 오고요. 여 김찬수 선수가 잡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4명이나 예. 지나갔다는 것을 이거는 알려줘야죠. 예, 알죠. 연말 부러져서 사실상 잡기는 좀 힘들고요. 정훈 선수는 완벽하게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훈 선수가 버텨주느냐가 문제거든요. 많이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잘 버텼어요. 예. 전병현을 제대로 불러드렸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자 시간을 깨끓으면서 저 이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차에서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어요. 잡히긴 했습니다만 전병현 선수도 왔고 블루베이스에서 수류탄과 성마탄을 던질 수 있는 타이밍도 만들어 줬어요. 정훈 선수가. 예. 자 상대방에다 피해도 어느 정도 지금 입혔고. 아이스텍 소울도 질 수 없으니까 블루베이스 쪽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잘 걸려야 되는데. 자 아직 설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전병현 선수 잡히네요. 자 또 한 명 잡고 기분이 힘들어져요. 예, 김준 선수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이때 설치라든지 판단해야 됩니다. SX홀도 이성환이 박기민 잡아주고 방 쪽으로 빠지는 최현석. 자 방에서 자, 올라오네요. 최현석 이성환이가 중요하거든요. 야 네. 숨었어요. 예, 바로 고개를 숙이네요. 이창아와 김준인데요. 예, 여기서 이성환이. 김지훈 잘 쏘네요 그래도. 와 김준 선수가 하나 잡고 갔고 이제 예. 이창한 선수가 1대1 상황. 자 설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망치는 수비 그리고 추격하는 공격인데 임정민 선수가 기다리는 동선과 체력을 봤을 때는 예. 예 웬만한 변수 아닌 이상은 잡아낼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뒤보이지 않는 이상은 잡히기가 좀 상당히 힘들고. 임정민 선수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변칙적이어가지고 방금 전에 이창한 선수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예. 6초 남았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경로를 봤기 때문에 뭐 베이스 쪽으로 오면 레드 베이스 쪽으로 오면 잡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자 이번 경기 끝까지 버텨내면 승리를 따냈습니다 KT. 네. 그래도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KT 로스터 상대로 STX 도울이 생각보다 막상 마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3대 2 상황에서 6라운드 경기. 자 시간을 끝까지 지금 활용하는 경기 결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자 빠르게 치고 나가는 움직임보다 조금은 상대 움직임 보고 좀 맞춰 나가는 경기에 펼쳐졌는데 자 이건 자, 방입니다. 환풍구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예, 방으로 빠르게 자 이 다섯 명이 들어갔는데요. 나갔는데 방쪽 수비수가 얼마 없어가지고 이거는 예. KT 로스터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와 두 명을 예. 빠르게 좀 제압을 하면서 방을 가져갔습니다. 방에 두 명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다른 쪽을 좀 경찰이 빨리 나가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타이밍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실로 나가는 게 위험하긴 하더라도 그냥 정보전을 좀 움직여야 되고요. 네. 자 지금 둘 다 숫자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죠. 모르죠. 한 명 끌어갔고요. 그 두 명째 잡아냈고요. 자 근데 지금 김채환 선수와 정훈 선수 둘 남았고 최원석 이창아 2대2인데 네. 폭탄 설치가 안 됐거든요. 설치가 지금 안 된 상황이고 자 오른쪽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창아 선수 아 이창아 선수 같이 눈이 멀었어요 방금 전에는. 근데 그래도 잡았네요 일단은. 최현석이 지금 잡아냈고 김찬수 혼자 남았습니다. 자 한 명이 설치할 시간에 나가야 되거든요. 아 자 한 방 놓쳤어요. 예, 기회가 한 방에 있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자 이 바꿔 들어가기도 너무 시간이 네, 없고요. 총을 바꿀 타이밍이 안 나와요. 최현석이 정리를 하네요. 최현석이 두 명 끊어주면서 이번 경기 에스텍 소울이 따냈습니다. 일단 중앙 통로를 겨냥해서 옥상으로 가는 계단을 또는 옥상으로 바로 올라오는 거야 정보전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방으로는 빠른 우리는 기계실 안쪽까지 전진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대3 싸움에서 번번이 무너지고 있는 KT의 수비예요. 자, 지금 이 집중력 부분에서 뭐 최근에 에스텍솔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경기 내에서 좀 묻어나네요. 네, 오늘은 지금 방에 3명을 네. 넣었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 3명 상대로 싸움을 할 만합니다. 예, 침착하게 맡은 임무를 좀 수행을 해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 완벽한 수업도 바꾸면서 예, 힘들었어요. 정훈이 좀 혼자 남았습니다만 한 명 잡아주는 것까지는 안 되죠. 두 명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체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듯이 방보다는 옥상 공략이 쉽고 공격 루트도 다양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KT의 어떤 그 수비에서의 강점을 역으로 조금만 어렵더라도 방 쪽으로 미는 게 낫다는 판단하고 에스텍스로 오는 공격이 결론적으로는 묶어서 예. 후반전으로 가요. 네. 자, 이번 경기 에스텍스가 따내면서 한 포인트 앞서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4대 3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KT 롤스터는 옥상을 더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중앙 통로 쪽에 많은 병력을 배치했는데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방 쪽을 많이 뚫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에스텍스홀이 KT 로스터의 약점을 잘 찔렀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이게 전에 수비를 시작한 KT 로스터가 이렇게 지금 몰리면서 전반전 마무리된 경기도 이번 시즌에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게요. 예. 수비로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위성에서 오전 전수 유력하고 있는 KT 로스터가 전반전에서 지고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고 에스텍스홀이 또 이 위성이라면서 공격을 잘하는 팀도 아니거든요. 공격이 승률이 38%밖에 안 되는데 KT 로스터 상대로 먼저 점수를 앞서 나간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 자, 이 후반전 경기. 자, 에스텍스 소울이 이제 내전만 따내면 2승 따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후반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KT 로스터가 레드, 에스텍스 소울이 블루로 경기 펼치겠습니다. 자, 어떤 움직임으로 경기를 풀어 나갈지. 자, 에스텍스 소울. 자, 우선 방 쪽에는 한 명만 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김지현 선수는 중앙통로에서 이제 투척무기류가 동시에 두 개가 날아오는 걸 봤기 때문에 예, 두 명 있다는 것을 알고 빠졌습니다. 예, 완벽한 맞춤 대응이네요. 공격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수비를 할 때도 상대의 많은 어떤 그동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정훈의 존재감 때문에 옥상을 결국 우에서 가는 경우는 있어도 빠르게 들어가진 않았던 KT의 어떤 그 장점을 굉장히 좀 이제 인정을 하면서 단점을 예. 잘 찾았어요 오늘. 자, 거의 뭐 옥상보다는 동쪽 뚫기로를 통해서 지금 사정을 좀 확보를 했고요. 자, 이번 경기는 이번에 김찬수 선수가 가장 앞에 섰나요? 자, 여기서 김찬수 선수가 끊겼습니다. 네, 요즘 추세가 중앙통로 쪽에 라이트맨이 같이 막아주는 거라서 스나이퍼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됐거든요. 아, 예, 꼬였어요, 꼬였어요. 자, 전병현 선수가 지금 뭐 두 명을 좀 잡아냈습니다만. 자, 상대는 3명의 체력 가득 차 있고요. 네, 3대 3이고 정훈 선수가 여기 옥상을 뚫어내면 또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엄폐물을 끼고 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요. 자, 근데 타이밍이 여기서 이찬 선수가 이겼어요. 예, 이렇게 되면 힘들었습니다. 한 명 더 끊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래도 이성환이 지금 잡아냈습니다.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아, 최원수 선수가 참 타이밍 잘 잡네요. 전병현 선수가 지금 2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체력은 거의 바닥이고 두 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 자, 섬광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끌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 섬광을 상대방이 안 보게 되면 전병현 선수의 HP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10초. 오. 오. 자 이거 근데 체력을 잘 싸고 네, 체력이 많아요. 체력이. 자, 최원석 선수가 지금 정리를 하면서 이번 라운드 에스텍스홀이 가져갑니다. 근데 전병현 선수가 마지막 전투에서도 책상을 이용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를 수가 있었을 텐데 네, 너무 많이 몸을 드러냈네요. 네. 5대 3이 됐고 후반전 2라운드 경기. 자, 차이는 2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정훈 선수, 김찬수, 전병현, 임정민, 이성환 선수 이 5명의 선수들이 에스텍스홀의 플레이에 지금 말려들고 있어요. 자, 김찬수 선수 2점 라운드에서 빠르게 하고 있죠. 지금 옥상 쪽에 있다가. 네. 아, 이번 에스텍스홀이 오히려 KT 로스터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작전들을 계속적으로 쓰면서 네. 아, 파이가 됐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전진을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보통 옥상은 한 명에서 버티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기계실 그리고 두 명 방 쪽으로 가는 척하고 옥상을 넘으면 계단에서 같이 올라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예. 먼저 두 명이 와서 잡아버리니까 정우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 옥상 쪽. 그리고 정우 선수의 주 임무가 이제 주 전력이 돼가지고 뚫어내는 역할보다는 공격을 할 땐 상대방의 뒤를 돌아서 상대방의 그 수를 줄여준다거나 아니면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초반부터 혼란스럽게 하는 역할이 끊겨버리면은 주 전력이 어디 있는지 바로 들키게 되죠. 네. 그리고 오늘의 테마는 완벽하게 SX홀이 맞춤 대형이라서 네. 그동안 했던 전략 전술을 그대로 썼다가는 뒤통수를 맞기 쉽상입니다. 오늘 완벽하게 노리고 나왔어요. 확실히 잡을 준비를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SX홀인데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네. KT 롤스터랑 문제를 이제 공부해가지고 해답을 찾아온 셈이거든요. 전병현 선수가 먼저 끊어줬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바로 맞대응하고 임정민이 다 잡아줍니다. 상태하게 옥상 쪽 싸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근데 옥상을 가져가기에는 시간대가 너무 늦었거든요. 아, 이거를 이렇게 막네요. 김준과. 아, 과연 뭐 김찬수가 활약을 못해요. 지금 시선을 가지고 노는 네.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6대 3이 됩니다, 또 경기가. 예, 정말로 그 KT라는 뭐 어려운 과목에 그리고 위성이라는 가장 최상위 난이도에 문제를 쉽게 풀어버리는데 오늘 네. SX홀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니 뭐 출제율이 지금 100%예요. 예, 예습을 진짜 완벽하게 했고 이 문제 이렇게 답이 이거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시험 문제를 아 뭐 유치한 것도 아닌데 와 이걸 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오나요? 예, 아, 지금은 너무 무리했어요. 자, 침착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럼요. 따라가는 캐드 롤터이기 때문에 김지훈 선수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STX홀은 중앙 통로 쪽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빠지네요. 네 명, 세 명. 자 두 명 옥상 쪽으로 돌아가고요. 자 숫자가 모자르면은 차라리 옥상은 포기하고 네 명의 수비수가 한 군데를 확실하게 쳐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걸 이용해야 돼요. 지금 시간을 조금 더 여기서 소모시키는 작전이 통한다면. 옥상은 그냥 비우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수류탄으로 좀 시간을 끌어주면서 두 명 뭐 계단 뒤로 돌던가 아니면 중앙 통로 경유해서 반대편을 잡던가 이런 식으로 예. 시간으로 역량이 가져가야 되는데요. 야, 옥상 들어가는 박기민 선수. 박기민 선수 급했어요. 예, 이건 돌을 던졌네요. 네. 네. 중앙 통로 쪽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좀 약간 급했던 거죠. 혼자 찍고 했으니까. 네, 옥상 가져가는 캐드 롤터 서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선수는 막아주는다는 캐드 롤터예요. 네, 위치 파악하고 미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려는 김민재 선수가 지금 아웃이 됐고 남은 선수들 들어오기 상당히 힘들죠. 경기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캐트 롤스터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를 막 그물살을 타면서 신나게 내려갈 때 전진까지 나가면서 상대의 위협을 완벽히 꺾어버리겠다라는 STX홀의 생각이었지만 KT가 그렇게 쉬운 팀이 아니라는 걸 네. 여기서 증명을 했고요. 자, STX홀은 아직 이긴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정말 KT는 언제 갑자기 돌변할지 모르는 팀입니다. KT는 뒷심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까지 지금 지켜봐야 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STX홀 입장에서는 이제 매치 포인트가 예. 한 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4라운드 중에 한 번 정도 더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전진했어요. 정말 제가 웃은 이유가 참 색깔 강하고 이런 식으로 오더를 범주 밖으로 돌리는구나 생각이 든 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도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요. 박기민 선수 잘 숨어가지고 안 보이는 타이밍, 안 보이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자 김준. 아 결국 옥상적 해결을 하네요. 야 김준이 또 해결사로. 자 지금 뭐.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예. 아 이렇게 잡힐 게 아니었는데. 예, 김준 선수가 살아서 도망을 갔으면 옥상적 공략도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아 지금은 완벽히 꼬였어요. 네. 반대편에 야, 진짜 이렇게 한 번에 바뀌나요? 그렇죠. 반대편 왼쪽 문이 열리니까 그 문 닫으러 나가다 오른쪽 뒤로 들어오거나 예.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어, 예. 야, 문 닫으러 나갔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어요. 작전은 통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꼬였네요. 꼬였어요. 자 이번 라운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캐트 롤터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네,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준 것 같습니다. 벌써 오도는 좋았는데 네. 아, 김민재가 둘까지는 아, 총알이 없네요. 자 이번 경기 지금 KT 롤터가 승리 따내면서 좀 쫓아가고 있고 6대5가 됐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동안의 무결점으로 상처 한번 안 나고 완벽한 경기를 했던 KT가 전반전에서 밀리고 시작을 했으면은 그리고 전진수에 당했으면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때려놨으면 쓰러져 놨거든요. 예. 근데 KT가 결국엔 또 이제 힘들게나마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렇죠. 포인트예요. 이 우승까지 했던 팀이라 그렇죠. 정신력은 정말 강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디심이거든요. 아직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서 점수를 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대로 이제 전략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결과론적으로 고집이었고 그게 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떤 그 수비적인
야, 이걸 또 이제 원포인트를 이렇게 뚫어버리면은 동점이거든요. 방에 두 명밖에 지금 없어요. 예, 뚫릴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수류탄 때문에 같이 못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아, 이번에는 근데 뭐... 수류탄 때문에 끊겨가지고 예, 아이고. 아, 최원석이 살리나요? 두 명 잡았습니다. 자, 그래도 야, 지금 김지현이 또 빼고 맞았고요. 아, 백업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 타이밍은 좋았고 오더도 좋았다고 봤는데 불려놓은 수류탄 때문에 1번 타자 들어오고 2번 네. 타자가 3초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같이 들어와서 이게 순식간에 두 명을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 견제 수류탄 한 번에 또 라운드를 살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끊는다라는 표현을 이럴 때 써야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완벽하게 끊었어요. 거의 뭐 목만 나왔어요. 목내밀 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방금 전 라운드는 KT 로스터가 운이 없었던 거고 그 전 라운드는 STX 소울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팀 가는 경기는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운이 실력이고 제가 보기엔 이런 판단으로 승패가 갈릴 정도의 경기력이어서 자 결과론적으로 매치 포인트는 다른 의미죠. 네. 아무리 분위기가 좋게 바뀌고 있다고 그래도 한 번 실수하면 진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뭐 안전일색의 경기 운영을 하다가 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수들의 또 뭐 실력도 종이 한 장 차이라 맞붙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정훈 선수가 안 풀리고 있다는 게 참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오늘은 정훈의 뜻대로는 그냥 예.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컨셉이라서 맞습니다. STX 올이 다른 전략을 준비한 것도 문제지만 정훈 선수를 일단 틀어막겠다가 의도예요. 예. 키스를 자, 올려주지 오른쪽? 않겠다거든요. 이창하 선수 옥상 키스. 아, 이창하 잡았어요. 이창하에게 완벽하게 발목을 잡힙니다. 네. 지금 전담 수비거든요. 오히려 이창하가 두 명 끊어줬어요. 지금 옥상에서. 자, 옥상 올라왔고요. 네. 근데 수비가 많아요. 자, 이거 교차로. 오!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죠. 지금은 잘 싸웠는데. 이걸 최원석이 그냥 안 놔두네요. 네, 이게 장군 멍군이지만 두 선수 모두 대단합니다. 이성환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그걸 둘 다 잡았어요. 자, 김찬수 선수 아직 혼자 남았습니다만 상대는 김지훈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옥상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무너지네요. 자, 오늘 이 정신무장 제대로 그나온 SX솔에게 KT 로스터가 발목을 잡힙니다. 1세트 경기 SX솔의 8대5로 승리했다 냈어요. 오늘은 정말 그동안에 우리 팀의 컬러를 살린 운영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찾은 그러니까 상대가 정말 무결점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모든 이들이 인정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팀의 단점을 찾아서 거기를 제대로 찔렀고 예. 자기 자신만의 레퍼토리가 한번 중간에 꼬이긴 했습니다만 SX홀이 결과론적으로는 집중력 있게 마무리를 잘 지었던 그런 1세트입니다. 저희 강력한 캐디 로스터를 상대로 해서 파이법을 완벽하게 갖추고 나오기도 했고 거기다 이 선수들 기존에 부진했던 선수 정신부장을 다시 하고 나왔네요. 네, 거기에 더군다나 KT 로스터 입장 생각해보자면은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위성이란 맵에서 진대다가 오늘 지게 되면은 1위 확정도 애매해지고 뭐 최다승 페어트레이스 1위도 애매해지고 여러 가지 기록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STX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지금 몰릴 때로 몰린 상황이고 얼마나 좀 빠르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느냐인데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트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